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네. 아,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요. 네. 여름이 아닌데 여름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건강, 건강주의보? 건강주의보. 네. 네. 올해는 무더위가 좀 기승을 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라고 오늘 이 영상 찍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볕더위가 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건강에 많이 적시려고 올 것 같아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나이들이 있어요. 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개띠에, 네. 뭐, 4월생이라든가, 네. 뭐, 7월생, 10월생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무술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조심할 건 조심하시라고요. 네. 올해 이제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러한 개띠이기도 하고, 네. 월별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일까지가 있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소띠들. 소띠들. 네. 소띠도 역시 이제 4월생, 네. 5월생, 네. 7월생, 10월생, 이렇게. 좀 조심하시라고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양띠. 양띠. 네. 양띠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 뭐 7월 7일이든가 7월 10일생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올해는 병원 관세가 있고, 네. 수술 관세가 있어요, 올해는. 그리고 이제 용띠. 네. 용띠들도 뭐 이제 뭐 3월생이라든가, 네. 뭐 12월생들이라든가, 네. 그리고 7월생이요. 네. 10월생들. 네. 올해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고요. 네. 뭐 이제 더 많은 띠들도 있으신데, 네. 올해 같은 게 특히 조심해, 무술년에는 좀 조심해야 될 띠들이에요. 네. 띠의 이제 달.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병원에 수술 관세가 있는 그런 띠를 좀 좁혀갖고 좀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그 여름에는, 올해 여름뿐만이 아니라, 올해 1년은 12달에 이제 1회도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띠들은 좀 건강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네. 좀 아픈 병원 얼른 가셔야 돼요. 저희 제자들도, 네네.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일을 잡거나 그러면 뭐 지기를 받는다. 지기를 받는다. 몸에 뭐 이런 변화가 많거든요. 날을 잡거나 뭐 점사를 보러 오거나. 네네. 근데 많은 선생님들도 그게 이제 지기인 줄 알고, 네. 이렇게 이제 아유 괜찮겠지라고 해서 병을 키우는 예도 많이 봤고요. 그렇죠. 저부터도 그래요. 아, 그래요? 제자들이 조금 그런 쪽으로 조금 무디다고 봐야 되나? 아유 지기 오는 것 같다고, 지기다고. 네. 아,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안 돼서 그 병원을 간 적도 있어요. 제가요 응급실에. 네. 물론 찍어서 아무것도 안 나고 너무 깨끗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프면 병원을 가 보셔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 네. 뭐 지기다 이렇게 해서 미룰 게 아니고 뭐 어지러움증이라든가 요즘 심혈관 쪽으로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관절이라든가 제가 이제 병원을 좀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네. 종아리가 아프면 폐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심폐 쪽으로. 네. 근데 이제 40대 중후반 50대 60대 보면 이렇게 종아리 쪽으로 많이 아프고 혈관 쪽으로 많이 아프시다 그래요. 네. 그냥 뭐 어디가 수시려니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무더위에 이제 식중독이라든가, 네. 음식 많이 가려다 주셔야 되고 익혀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은 걸로 해서 큰 병이 될 수 있어서, 네. 올해 이제 무술년에 건강들 하시라고, 네. 올 여름에 무사히 잘 넘기시라고 이 영상을 찍었어요. 아, 그런 선생님들도,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기인 걸만 알고 계시다가, 네. 병을 키울 수도 있겠네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안 좋은 예도 많이 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기련이 해서 그러고 나뒀다가 이제 암이 발견하신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그걸 늦춰서 이렇게 이제 뭐 이 세상을 자유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제자들이 특히 병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네. 올여름에 선생님들도 건강 체크하셔서 건강하시라고요. 또 신도분들은, 네. 시청자분들은 아, 모르고, 네. 이제 병이 있는 건지 날씨가 이래서 이런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셔서
이런 영상을 오늘 찍으신 건가요? 왜냐면 상담하다 보니까 많이들 아파요. 쑤시고 네.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 이유 없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분명히 몸에 어떤 적신호가 오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여름에는 이제 가슴에 화병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네. 갱년기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네. 그렇게 되면 심혈관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위장 계열 소화 기능이 좀 약해지는 계절이 와서 네. 그다음에 온몸이 쑤셔요. 등도 아프고 야. 이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들은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본 것도 있고 제가 아팠던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건강들 하시라고 이 영상 찍었어요. 참고하세요. 아 그래요? 네. 더 좋은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오늘은 건강이네요. 그죠? 아, 왜냐면 너무 더워지니까. 네. 아우, 요즘 밥 해 먹기도 힘들고요. 네. 이제 한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 중년. 이렇게 밥 해 먹는 거 힘들어요, 더워서. 그렇죠. 응?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건데. 왜냐면 불 앞에 있으면 화병 있는 사람 극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날씨 탓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네. 어떤 이제 세계에서. 네. 얘기하시는 빙이라든가. 네네. 또. 조상의 탈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물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몸이 정말 아플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병원에 가시는 거를 참 무서워들 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가면 네. 어디가 아픈 가면 이런 게 있을지 않을까 더 큰 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병원을 가기 전까지는 네. 맞은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 한 살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정말 식중독 도심하고 네. 한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그럴 거예요. 어린 친구들 네. 다 끓여서 먹이세요. 아, 옛날에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긴데요. 네. 이제 아기들은 네. 갑자기 토사광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뭐 갑자기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비법으로 네. 뭐 볕단을 볕집을 쓸어서 네. 그 물을 갖다가 내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뭐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현대 엄마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네. 우선은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삶고 네. 끓여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피서철 다가오고 하니까 물 가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 가려 먹고 이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상비약도 좀 준비를 하고 가능하면 소독하고 끓여서 날거 네. 먹지 말고. 아, 그러면 아까 전에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병으로다가 고생할 수 있는 띠 다시 한 번만 띠요? 저기 개띠. 개띠. 네, 소띠. 네. 양띠. 네. 용띠. 아, 그러면 또 며느생들이 또 그렇게 아플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개띠는 4월생, 7월생, 10월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띠 같은 경우에는, 4월생, 거기 7월생, 12월생. 네. 그렇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양띠는 5월생, 4월생, 5월생, 네. 그 다음에 11월생, 네. 10월생 그래요. 네. 음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띠, 네. 용띠들도 3월생, 12월생, 4월생, 7월생.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선생님이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지금 이 영상을 찍으신 거잖아요. 네, 왜냐면 수술관세가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띠로 언급한 그 띠들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게 수술을 하고 다치거나 내가 수술을 하거나 피를 보거나 이런 운세가 있어서 그러니까 네. 병원 관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띠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월별이고요. 그 일까지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네. 다 틀리니까 그건 너무 반대해서 못하고 네. 좀 참고하셔서 아픈 데가 있으시거나 느낌이 안 좋았다 한 건 병원 가서 검사를 하셔서 네. 작게 먹어가시라고. 아, 그러면 올 무더운 여름도 네. 활기차고 잘 보내시라고. 그렇죠. 올 여름에 잘 지내시고요. 무더위에 네. 벌써 여름 같고요. 피서가 네. 다가오는 그런 계절 같아요. 네. 올 무더위에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네. 선생님들도 건강하시라고 아프시면 빨리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